장흥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. 장흥군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 1,378억 원보다 326억 원이 많은 1,70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. 당초 목표보다 123% 초과 달성했습니다. 장흥군은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S.O.C 사업 등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.